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유령리에 있는 노령목 그 밤밭에 이제 천지를 하러 왔는데요. 중간중간에 이제 갱신을 하기 위해서 대보를 심었어요. 대보를 심었는데 문제가 이 나무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돌아갔습니다. 여기는 이제 부러졌고 여기 있는 나무는 부러졌어요. 그 이유가 이제 밤나무가 밤이 많이 달리다 보니까 여름에 이제 태풍이 오거나 비바람 칠 때 과용 무게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나무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서 부러지거나 이런 상태가 생깁니다. 지금 여기서부터 요 위에까지가 한 1.2m, 1.1m 정도 됐는데 이러면서 이 위에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결과물이 생기다 보니까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름에는 여름 전정을 한번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요게 결과 모지였을 때 결과지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왔었거든요.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감당을 할 수 없는 양의 무게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의 그 수세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에 관리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결과 모지를 좀 관리를 해서 나무가 잘 클 수 있게 또는 나무 수형을 좀 잘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나무 상태를 보면은 그래도 좀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잘른 가지 돌아간 나무 잘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이 나무를 이제 살려보긴 할 건데 좀 안타깝습니다. 이런 게 지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은 전지 하면서 또 어떤 특이사항 나오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